가을 장마가 다시 시작되면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는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밤까지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내륙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중북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습도가 높아져 후텁지근한 날이 예상됩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전국이 흐리겠지만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낮 동안 제주도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 오후에 5에서 20mm의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남권과 경남권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겠는데요. 체감온도는 32도까지 오르면서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옷차림과 함께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장마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잦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길게 비 소식이 들어있는 만큼 최신 날씨 정보 자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가을 장마가 이어지면서 계속 비 예보가 있는데요. 비가 많이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져 있는 상태니까요. 더 큰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